또 커피 한잔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아이의 그 모둠이 이제 10월 학기말고사 사회문화 숙제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둠을 해서 리포트를 해라 그랬더니 그 모둠이 한 게 바로 이 아이 이제 그 아이의 어디 아이디어야 어이구 그 모둠이 리포트를 이걸 해 저도 이거 교실에 우연히 컴퓨터에 있길래 봤어요 그 동영상도 찍었어 푸신쳤어 이해 가을에 제가 막걸리를 참 좋아합니다. 이제 한 통이면 되는데 이해 때문에 제가 그 해부터 막걸리 두 통으로 주량이 늘었어. 자살할까봐 두려워서 산에 가면 이해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러니까 한 통으로 안 되더라. 이거 보세요. 진지하게 연구해. 자살률이 퀴즈까지 해서 상품도 주고 복권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상품을 자꾸 주니까 사탕도 주고 파워포인트를 제가 우연히 보고 자살을 몹시도 생각했지만 이게 남에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선언과 같아서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. 아빠의 아빠도 참 그렇고 온 가족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. 그 가족을. 내면서도. 근데 지금, 그, 아, 그리고 얘는 전교 1, 2등 했던 거잖아요. 그쪽에서도 애들 과거에 보고, 시험 보고 했을 때, 실패했을 때.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.